네, 트윈스 볼 투나잇 양 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키움이어 로즈를 꺾고 연장 첫 승을 거뒀고요. 또 개막 4연승을 질주했고 키움전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팽팽한 투수전으로 진행이 되었고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이 모두 잘 던지고 이후에 불펜 싸움도 치열하게 가져가면서 LG 트윈스가 2022년 첫 연장전을 치렀는데요. 연장 승부 끝에 김현수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서 키움을 2대 1한점 차로 꺾었습니다. 오늘 경기 일단은 양 팀의 선발 투수 최원태와 손주영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지난해 LG전에 기록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 다시 이제 피치 디자인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뭔가 이 이닝도 좀 많이 먹어줘야 되고 요키시와 애플러에 이어서 국내 선발 한 자리를 맡아줘야 되는 중책을 맡고 있던 선수고, 손주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이제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담증세도 생기고, 1군 무대에서 첫승 이후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임준형 선수에게 조금 밀리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시범 경기에서 너무나 좋은 피칭을 해주면서, 오늘 그첫 선발 등판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이 맞대결, 타격전이 될지 의외의 투수전이 될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고 양팀이 한 점씩 주고받았죠. 키움은 득점권 상황에서 송성문 선수의 땅볼로 먼저 선취점을 냈고 LG는 또 주자 득점권 찬스에서 서건창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1대1 팽팽한 가운데 연장을 갔고요. 연장 11회에 김현수 선수의 기적의 극적인 결승 홈런이 터지면서 2대1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주영 선수가 선발로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해냈고 김현 선수 결승 홈런, 유강남 선수 멀티히트, 김진성, 이정용 멀티이닝 무실점, 진해수 선수가 공 하나로 구원승을 챙겼고요. 고우석 선수가 11회를 잘 틀어막으면서 1이닝 무실점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선발 투수 손주영 선수의 투구를 살펴보시죠. 6이닝 1실점에 아주 빼어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최고 구속이요. 149까지 나왔습니다. 손주영 선수는 신장이 상당히 크고 팔이 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상대가 굉장히 이 패스트볼의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고 그 패스트볼마저도 140대 중후반대를 꾸준히 형성하고 또 높은 회전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 타자들이 오늘처럼 직구 위주로 던져도 제구만 된다면 손주영 선수가 원하는 대로 타자들을 상대해 나가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 100개 가까운 공을 던지는 동안 6이닝 1실점의 내용이 상당히 훌륭했고 피칭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포심 위주의 또 빠르기와 회전수를 바탕으로 상대 타자들을 범타로 처리해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종, 세 번째 구종으로 섞어 던진 슬라이더와 커브의 비율도 상당히 적절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변화구들도 구속이 받쳐주다 보니까 훨씬 손주영 선수가 지난해보다는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볼, 뜬공 6개, 7개씩 잡았고 하나의 또 병살타를 잘 유도를 했죠. 이정우 선수를 좀 틀어막는 모습이 호수비도 있었지만 상당히 인상 깊었고 다만 이제 4사구가 4개였던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주자가 출루한 이후에도 손주영 선수가 긴장하지 않고 자기 공을 다 던지면서 위기를 넘기는 모습이 오늘의 훌륭했던 피칭 내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손주영 선수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최고 구속이 149까지 나왔어요. 이 선수가 이제 차명석 단장님 소통 방송에서 150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선수다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담증세 때문에 구속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상을 털고 올해 정말 준비를 잘했죠. 연습 경기, 시범 경기 기간에 딱히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고, 구속도 140대 중반대를 계속 던지면서 개막을 앞두고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이 손주영이었는데, 코칭 스태프의 기대에 아주 부응했던 오늘의 피칭이었습니다.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LG 국내 선발 투수가 현재까지 이민호와 임찬규가 등판을 했는데 손주영 선수가 처음으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해줬고요. 지난해 평균 구속 포심이 141km 정도였습니다만 오늘 경기 평균 구속은 포심 144km였고요. 오늘 경기 두 개의 피안타가 있었습니다. 김주영 선수의 3루타, 이지영 선수의 안타였는데 이게 한 이닝에 두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닝에서는 모두 노히트로 키움 타자들을 잠재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속도 구속이지만 역시 손주영 선수가 높은 타점과 긴 익스텐션, 그러니까 상당히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팔을 끝까지 끌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들에게는 굉장히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죠. 아무리 투수가 같은 위치에서 던져도 뒤쪽에서 나오는 공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데 손주영 선수는 앞쪽 끝까지 끌고 나와서 피칭을 하니까 상대 타자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는 거고요. 상대하는 타자들에게는 상당히 공을 치기가 까다롭고 구속이 뒷받쳐주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맞춰도 오늘처럼 땅볼이나 뜬공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이 손주영 선수가 가진 무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등판을 계기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등판을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등판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요 경기를 손주영 선수가 잘 던진다면 이제 계속해서 손주영 선수 선발 등판 날은 좀 믿고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손주영 선수 이후에 동점 상황에서 정우영과 김대유 선수가 오늘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투수들의 활약이 중요했는데 김진성과 이정용을 필두로 불펜 투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연장 승부였기 때문에 많은 불펜 투수가 투입이 됐고 반면에 이제 김대유와 정우영은 지난 3경기에서 모두 등판했기 때문에 오늘 코칭 스텝이 의도적으로 휴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성 선수가 오늘도 불펜의 문을 열었습니다. 1과 3분의 이닝 동안 탈삼진 하나 잡으면서 무실점, 멀티이닝과 이 연투 동시에 소화를 했는데 역시 베테랑답게 이 선수를 NC에서 왜 보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줬고요. 최성훈이 올라와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만 이걸 또 LG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동점 상황, 지고 있는 상황, 이고 있는 상황, 필승조가 쉬는 상황, 지난해 가장 고생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던 이정용 선수의 피칭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정우영 선수가 푸이그에게 홈런을 맞았는데 푸이그에게 오늘은 완벽한 복수까지 하면서 두 개의 탈삼진을 잡아내었고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멀티이닝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 들어가니까 이제 최동환 선수 시범경기 때 굉장히 준비를 잘했고 2020년 커리어하이를 기록했을 때에도 연장전이나 롱릴리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코칭 스태프가 연장전 첫 번째 투수로 최동환을 쓴 것 같아요. 주자 출루의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3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 하나 곁들이면서 무실점으로 막았고 이정호를 앞에다 두고 진해수를 투입하는 데이터를 보고 투수 교체를 했습니다. 진해수가 초구를 던졌는데 이정호가 잘 노려쳤어요. 근데 이제 박혜민의 수비에 걸리면서 진해수 선수가 또 공 하나로 승리 투수, 행운의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10일에 리드가 생긴 이후에는 고우석 선수가 한 점 차에서 등판을 했습니다. 오늘도 물론 피안타 푸이그에게 하나 허용을 했지만 또 수비에 도움도 받고 탈삼진도 하나 잡으면서 1점 차 상황에서 시즌 3세이브째를 챙겨갔고 어제 김현수 선수의 홈런이 있어서 고우석 선수가 넉 점 차가 되니까 쉬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제 쉰 게 오늘 한 점 차에서 마무리 투수 고우석을 내면서 오늘도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김현수의 두 개의 홈런이 상당히 결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비가 상당히 빛났습니다. 패배를 막은 박혜민과 승리를 지킨 루이즈 그리고 오지환 선수와 문보경 선수의 이 호수비들이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숨은 주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장 들어가기 전에 3개의 호수비 살펴보겠습니다. 6회 말 선두타자 이정호 선수가 라인 드라이브를 쳤어요. 이 상당히 타구가 빠르고 낮게 떠갔기 때문에 안타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만 오지환 선수가 다이빙 캐치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만들어냈고 7회 원아웃에서는 이지영 선수의 또 까다로운 땅볼 타구를 오지환 선수가 3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잡은 다음에 노스텝으로 이지영을 아웃을 시켰고요. 8회 말에 또 전병호 선수의 타구를 오지환이 어제 송성문 선수 타구 처리한 것처럼 튀는 바운드를 잘 잡아서 1루의 아웃카운트를 만듭니다. 이 수비가 왜 중요했냐 하면 7회를 빼고 6회와 8회에는 이 수비 상황 이후에 모두 이 다른 주자가 출루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비가 없었더라면 6회나 8회에 실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리 오지환 선수가 좀 까다로운 타구들을 잘 처리를 해주면서 투수들을 좀 안정적으로 무실점을 가져가게 도움이 역할을 해줬고요. 연장 들어가서도 3개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10회 이제 이지영 선수가 나왔는데
파울플라이를 쳤어요. 원래 이제 유강남 선수가 달려가서 잡는 게 맞는데 문보경이 자신있게 콜플레이를 하면서 뛰쳐나왔고 다이빙 캐치를 보여주면서 또 허슬플레이로 타구를 처리를 했고 문보경 선수는 내야수들의 땅볼 송구나 타겟팅이 조금 치우친 송구들을 완벽하게 포구를 해내면서 오늘 1루 수비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10회 말 투아웃 1-2루 전진 수비가 걸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안타가 나왔을 때 이 외야가 좀 앞쪽에 있어야 2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는 걸 조금이라도 확률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외야가 앞쪽에 있었는데 이정호 선수가 자신있게 좌중간 쪽으로 좀 떠가는 타구를 야 박혜민 선수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머리 위로 넘어가는 타구는 정말 잡기가 힘들거든요. 박혜민 선수가 달려가서 야 정말 더 캐치 박혜민 선수의 해민존이 발동되면서 끝내기 상황이 아니라 경기를 11회로 끌고 갔고요. 아 사실은 이 수비가 없었더라면 뒤에 김현수 선수의 홈런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김현수의 홈런이 나온 이후에는 11회 말에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올라왔는데 푸이그에게 안타를 맞았죠. 그리고 이제 김혜성이었어요. 김혜성이 또 매서운 타격감을 보여주는 타자고 발도 빠른 타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병살 타구 처리는 어렵고 베스트 시나리오가 이제 푸이그를 진루시키지 않는 거였는데 여기서 안타가 될 법한 빠른 이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루이즈가 몸을 날리면서 다이빙 캐치로 정말 이 팀의 승리를 지켰습니다. 루이즈가 오늘은 2루수로 나왔죠. 서건창의 체력 안배와 또 김민성이 3루에서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멀티 포지션 소화할 수 있는 루이즈가 오늘은 2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는데 야, 이런 수비 하나가 정말 뭐 실책도 있었지만 팀을 단단하게 만드는 또 루이즈의 파인 플레이였고 오늘 참 루이즈가 타격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분명히 이 잘 맞은 타구가 김혜성의 호수비에 걸리고 또 투수 정면으로 가고 운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비에서 하나 보여줬으니까 다음 경기부터는 또 타격에서도 이 불운을 씻어내고 좋은 타구들을 많이 날려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틀 연속 키움을 울린 김현수 선수의 결승 홈런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홈런이 개인통산 1000득점을 만드는 홈런이었다면 오늘의 홈런은 개인통산 3000루타를 만드는 홈런이었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마지막 연장전 홈런이요. 2020년 8월 18일 잠실 기아전 끝내기 홈런 정혜영을 상대로의 끝내기 홈런이 마지막이었는데 오늘 이 연장 11회에서 박주성 이 젊은 투수를 울리면서 아 김현수 선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참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11회 투아웃 주저 없는 상황에 초구였어요. 초구에 빠른 볼이 들어오니까 김현수 선수가 놓치지 않고 우측 담장 125m짜리 홈런을 때려냈고요. 푸이그가 우익수였는데 푸이그가 타구를 그냥 쳐다보고 정지할 정도로 어제보다 상당히 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짜릿한 결승 홈런이 팀 승리를 만들었고 김현수 선수가 이제 현역 커리어 마무리할 때까지 LG에 있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끝나는 날까지 김현수 선수 계속해서 LG의 간판 타자로 남아주길 기량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죠. 사실은 지난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은퇴하는 날까지 그냥 LG 중심 타선에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MVP 역시 김현수 선수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이 맛에 현질 두 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첫 계약 때도 나름대로의 밥값을 잘 해냈고 주장 역할도 잘했고요. 두 번째 계약에서도 이제 계약의 시작을 알리는 올해가 됐는데 올해 벌써 중요한 홈런을 4경기 만에 2개나 때려냈습니다. 시즌 1호 홈런 어제 이제 9회 초에 쐐기 석점 홈런이 있었고 시즌 2호 홈런 오늘은 11회 초 결승 홈런이었습니다. 현역 선수 가운데서는 최영호 선수, 최정 선수, 이대호 선수에 이어서 네 번째로 3000루타를 달성한 선수가 됐고요. 현재 1948안타입니다. 2000안타까지 52개가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가 올해 큰 부상이 없다면 요 기록까지 채워서 올해만 3개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 셈입니다. 1000득점, 3000루타, 2000안타까지 기록이 넘쳐나는 김현수 선수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경기 김윤식과 정찬원의 맞대결입니다. 내일은 이제 켈리가 주말 등판을 하면서 김윤식 선수가 6선발 느낌으로 나오고
상대는 이제 LG에서 오랜 시간 동안 또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었던 정찬원 선수가 나오는데요. 과연 내일까지 승리를 하면서 5연승과 시즌 첫 3연전에 수입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스포티비2를 통해서 6시 반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윈스 볼투나인 마칠 시간입니다. 제가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개막 이후에 연승을 하고 있어서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계속 기르고 있는데 참 개막 연승이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고 뭐 팀의 문제점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개막을 하니까 또 잘하는 점들도 당연히 있고 한데 일단 연승 중이니까 즐기고 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개막 연승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저는 내일 경기 승리하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